네, 현재 대부분 지역에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일부 경남과 경기, 강원 지역에만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새벽부터 비가 강하게 쏟아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현재 중부를 중심으로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새벽에, 충청과 일부 전북은 내일 오전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과 해안가로는 현재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최고 300mm 이상, 충청권에도 최고 200, 전북에도 많게는 최대 15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과 모레 새벽 이렇게 취약 시간대에 집중이 되는 만큼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